자, 실습 문제는 항상 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사용된 연산재 우선순위를 높은 순으로 나열해 보라 라고 해서요. 잠깐 볼까요? 아, 여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쭉 이제 우선 여기 연산자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이렇게 연산자가 많네요. 그럼 연산자들이 우선순위가 뭐가 높은지 이렇게 쭉 해서 얘가 1번이고 뭐몇 번이고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랭킹을 매겨보기 바랍니다. 물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성적을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고 저번 주에 했던 거네요. 각 과목 중 최고 점수도 출력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고 변수명을 저장값에 맞게 만들고 프로그램의 상세한 주성문을 작성하세요. 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건 연산자, 물음표 콜론 연산자 배웠죠? 물음표 콜론 연산자 해가지고 우선 국어와 영어 점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 놓습니다.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요. 또그 최대값과 수학 성적을 비교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연산자를 두번 쓰면 될것 같아요. 조건 연산자를 두 번. 자, 그래도 아마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뭐 코리아가 잉글리시보다 크면 코리아 잉글리시 이렇게 해서 걔를 무슨 맥스 값에다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값이 남은 하나 뭐죠? 국어 영어 수학 매스랑 비교해서 더 크면 맥스가 나오고 아니면 매스 수학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맥스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될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해봐야지 실력이 놉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다 사실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다음 소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굉장히 얘도 어려운 건데 뭐좀 어려운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6진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일단 16번을 쉬프트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요 1, 2, 3, 4, 5, 6, 7을 지금 쭉 16진수를 다 써놨어요. 이렇게 2진수로 비트로 1, 2 이렇게 쭉 되죠. 그 열거를 이제 16번 쭉 시프트 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뒤에 있던 애들이 다 나가죠. 밖으로.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딱찰 거예요. 여기 1, 2, 3, 4가. 그 다음에 걔랑 FFF는 지금 1이 4개짜리죠. 1이 4개짜리가 4개 있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에는 다 0이 차 있을 거예요. 얘랑 이쪽에 들어온 얘랑을 이렇게 비트 엔드를 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요 녀석이 여기로 가 있는 거죠. 여긴 다 0이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 뒤에만 1이니까 얘만 남겠죠. 얘만 결국은. 그래서 1, 2, 3, 4가 나올 거예요. 결국은 1, 2, 3, 4가. 자, 이게 언제 쓰이냐면요. 이제 윈도우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할때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지금 인티저 32비트라서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인티저를 반으로 딱 쪼개서 이렇게 위랑 아래에다가 이제 좌표 값을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넣어요. 윈도우스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이건데 어쨌든 요게 1, 2, 3, 4가 어떤 시왜 이렇게 나오는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완성하세요라고 해서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앱세트를 출력하면 절대값이 이제 부호만 크게 나오는 거니까 2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물음표 콜론 이렇게 하고요. i가 0보다 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i가 나오고 아니면 마이너스 i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i가 들어가니까 여기 0보다 크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i가 나와서 들어가면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또 마이너스 취하니까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제가 답을 다 알려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산자는 단항, 이항, 사항이고 사항은 물음표 콜론, 유일하게 사항 연산자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 결합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를 하고요. 많은 연산자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연산자를 살펴봤고요. 자, 이거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괄호,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방해,
값을 넣거나 이럴 때 배열에 몇 번째 방이냐 이런 거할 때, 이런 거 구조체에서 쓴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후치들은 이제 나중에 증가나 감소시킨다고 그랬고, 전치는 먼저 증가나 감소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캐스트 연산자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인티저형으로 잠깐 바꾸고 싶다, 더블형으로 바꾸고 싶다. 보통 이제 더블형으로 바꾸는 거 제일 많이 쓰죠. 사이즈 오브 이것도 이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의 참조 아직 몰라도 되겠고, 주소를 얻을 때, 변수의 주소를 얻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호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 틸더는 보수를 취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느낌표는 not이에요. not. 이제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모듈러 연산, 나누기 연산, 나머지 연산,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쉬프트 하는 거. 그러면 왼쪽 오른쪽 쉬프트 할 때마다 곱하기나 나누기로 계속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등호, 크기를 비교할 때 같으냐 다르냐. 그 다음에 얘는 비트 엔드, 그 다음에 XOR, 비트 XOR, 비트 OR, 그 다음에 논리 엔드, 논리 OR, 그 다음에 사망연산자, 이퀄 이퀄, 더하기 이퀄, 빼기 이퀄, 이런 쭉뭐 이렇게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했고요. 콤마 연산자가 제일 우선순위가 낮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봤어요.